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 퇴임식을 갖고 42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났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몸은 떠나지만 멀리서 옛 동지를 바라보겠다는 말로 42년 입었던 법복을 벗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대표이자 전국 3천여 판사들의 수장, 대법원장 직을 떠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표정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다소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에게 있어서 법관의 직은 실로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올해로 69년이 된 사법 헌정사의 3분의 2에 가까운 기간을 사법부에 몸담아 애환을 같이해온 산 목격자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6년, 평생 법관제 도입이나 대법원 전원 합의체 강화, 1, 2심의 사실심 내실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 등은 양 대법원장의 공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대표되는 대법원장 권한 비대화 문제나 사법부 위계화, 관료화 문제 등은 양 대법원장의 과로 지적됩니다. 이 모든 공과 과에 대해 양대 법원장은 후일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로 법원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질 때에는 공든탑이 무너지는 듯한 허탈감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공과에 대해서는 후일의 평가가 있겠지만 법관으로서의 마지막 발언. 양대 법원장은 후배 법관들에게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를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10분 남짓한 퇴임사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9번이나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 법관 생활에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기반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니, 양승태 대법원장은 고목소리 들으려면이라는 시를 인용하며 오래되었다고 다 고목은 아닌 모양이다. 향기 품은 고목 같은 법관으로 남고 싶다는 말로 퇴임사를 마쳤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제 몸은 떠나지만 멀리서 옛 동지를 바라보며 법관 가족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는 말로 42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떠난 자리,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퇴임식을 가진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관 생활 42년은 대한민국 사법 현대사와 그대로 궤적을 같이합니다. 법률방송 뉴스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 기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난 42년과 우리 사법사의 주요 사건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대 4학년이던 지난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연수원을 수료하던 1972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을 꿈꾸며 유신헌법을 선포합니다. 양 대법원장이 서울 민사지방법원 초임판사로 부임한 1975년, 대법원은 민청학년의 배후이자 국가전복기도의 배후라며 인혁당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불과 18시간 후 이들은 그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우리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이라는 인혁당 사건입니다. 같은 해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사법 암흑 시대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로 첫 출발을 합니다. 1986년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양승태 부장판사는 강희철이라는 제주 사람에게 간첩 유죄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이었고 강희철은 2008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재임명에 반대하는 판사 300여 명의 집단 항명 사태, 이른바 2차 사법파동이 터지고 김용철 대법원장은 불명예 퇴진합니다. 양 대법원장의 제주 부장판사 시절 일입니다. 1993년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의 꽃이라는 고법 부장판사에 부임돼 부산고법으로 갑니다. 같은 해 박시환, 강금실 등 서울지법 민사 단독판사들이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3차 사법파동이 터지고 김덕주 대법원장은 사퇴합니다.
2002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산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초임 법원장 자리에 올랐던 그해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2003년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직속조직 법원행정처 No.2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됩니다. 같은 해 서열과 기수위주 대법관 제청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4차 사법파동이 터집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취임한 2005년, 법원은 인혁당 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립니다. 2년 뒤인 2007년, 법원은 인혁당 사형자 8명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과거사를 사죄합니다. 인혁당 사형 선고 32년 만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7년 오늘 42년간 입어온 법복을 벗고 판사봉을 내려놓고 법원 문을 떠나갑니다. 평생 법관제 도입 같은 공의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대표되는 제왕적 대법원장 논란 같은 과도 이제 다 지난 일이 됐습니다. 법관으로 42년, 대한민국 현대 사법사와 자신의 삶의 궤적을 함께한 목격자이자 당사자. 순환과 혼란, 기대와 희망이 묶여지던 우리나라의 현대사 안에서 의분과 보람, 좌절과 긍지, 실망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순간을 빠짐없이 겪어왔고, 양승태와 김명수, 떠나는 사람과 새로 오는 사람, 우리 사법부가 더욱 따뜻하고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법원이 되길 바라봅니다. 법률방송 뉴스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이 열린 오늘 대법원 앞에서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와 민변 등이 사법부 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이고 시대 역행적인 국정 운영 도구로 사법부를 전락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양승태가 법원 행정처를 이용하여 제왕적 권력으로 전행한 것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 시도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인사권 남용 등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이들은 또 사법부의 과거 잘못된 판결 조사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와 법원 행정처 개혁, 각급 법관회의 설치 등 사법부 쇄신을 위한 조치들도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 등 과거사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고 새롭게 국민 속에 거듭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국민들의 여망에 합당하게. 긴급조치 피해자들 모임은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패소 판결에 항의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매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며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다시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외동딸 서연양의 사망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오늘 중 수사 지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연양은 16살이던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와 진료 확인서, 어머니 서모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호 기자는 서연양이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해 있었다는 관련자 증언과 고 김광석 씨 가족과 저작권 소송 중이던 서연 씨 어머니 서모 씨가 서연양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서연양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양 사망과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 유정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현양 사망과 관련해 제기된 핵심 의혹 중에 하나가 이 김광석 씨의 부인이자 서현양의 엄마죠. 이 서모 씨가 당시 김광석 씨 가족과 저작권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주장했던 내용이 마치 숨진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 딸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내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송 절차가 굉장히 길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경위와 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 김광석은 의문의 자살을 하기 전에 네. 본인의 음악에 관한 저작권 등을 아버지에게 부여합니다. 그로 인해 부인 서 씨와 고 김광석의 친가 사이에 저작권을 둘러싼 치열한 소송전이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고 김광석의 아버지는 그 생전에 모든 권리를 김광석 씨의 엄마와 네. 형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 유언을 근거로 김광석의 어머니와 친형이 서 씨와 김광석 씨의 딸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김광석 씨의 딸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딸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서 씨가 저작권을 모두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어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이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김광석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진 의원은 가족 간의 저작권 분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작권 소유자였던 딸이 2007년 12월 23일 사망하였기 때문에 네. 2008년 10월 20일 딸 명의의 조서는 작성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당시 서 씨가 법원에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고 김광석 씨의 저작권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조정 조서를 조작했기 때문에 네. 기망에 해당하고 이는 소송 사유가 된다면서 소사를 촉구한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작 이 서현양은 이 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조정이 유효한지 어떻게 될까요? 네,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 등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소송 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딸의 친권자로서 부적법하게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여 조정조서는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사기죄가 만약에 인정이 되게 되면 김광석 씨와 관련된 저작권 등 이 모든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네, 조정조서와 관련하여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바로 저작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저작권자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법 1004조에 따르면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네. 살해하려 한 자를 상속 결격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은 상속이 불가능하게 되고 다른 상속순위에 있는 유족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소송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서현양 죽음과 관련한 뭐 범죄 의혹이나 소송 결과를 모두 떠나서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딸의 죽음까지 감췄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의혹이 아무쪼록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판결,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제가 사법부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이라며 판사석에서 일어나 사죄하는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사부 김문석 부장판사인데요. 오늘 선고한 사건은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첫 대학교 공안 사건인 이른바 고려대 NH 사건입니다. 당시 고려대학생이던 함상근, 최기영 씨 등이 NH라는 지하조직을 중심으로 민중 봉기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지금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죄목으로 1974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함 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와 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2013년 12월 재심을 청구했고 1심에 이어 오늘 항소심 법원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내란 선동으로 인정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란 음모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축소해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제가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은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로서 그동안 겪은 고통에 깊이 사죄해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함씨 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훈훈한 판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창립 110주년 기념 자선 골프대회를 통해 모은 기부금 일부를 보육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상록보육원을 찾아 자선 행사를 통해 모금한 100만 원과 집행부가 10시 일반 모은 금액을 합친 320만 2천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지난 13일 강원도 홍천군 소노펠리체 CC에서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등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자선 골프대회를 통해 모금한 것입니다. 서울변회는 자선 행사에 참가한 법무법인 등이 기부한 총 1억 8,600만 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앞으로 소년, 소녀가장, 순직 경찰관 자녀 등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오늘 채용비리 혐의로 금융감독원 서태종 수석부원장 등 고위 간부 3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 부원장 등은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2016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 기준을 바꾸거나 인원을 늘려 부적격자를 선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지원을 받아 관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이 오늘 이틀째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추 씨는 2010년부터 2013년 초까지 기업 후원금인 줄 알고 계좌를 통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지법이 오늘 8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0년은 미성년자인 주범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27일 서울 회현동 스테이트 빌딩에서 분식회계의 법률적 재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회계 처리의 법률적 리스크 및 회계감리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로투데이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